제가 운전하려고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 자기가 진짜 핸들을 잡겠다. 맞아요. 가지고. 핸들을 쓰고 그래요. 자, 가방 메고 핸들 들고 이렇게 같이 핸들을 가방 안에 넣고 남편분과 첫 데이트할 때 들었던 음악 기억하세요? 네. 기억 못하는 건 알겠습니다. 20개월경의 아이들은 약 50개의 낱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선이나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고요. 책에서 본 동물을 기억하고 흉내내는가 하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양한 모방놀이를 통해 소근육 및 신체 조절 능력을 기르거나 즐거운 노래를 통해 생활습관을 기르는 놀이를 하면 아이의 두뇌 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레이송스 홈 스텝 2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나온 플레이송스 홈 총괄실장 김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센터장 홍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플레이송스 선생님이자 21개월 아기 엄마인 문혜수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스텝 2 구성들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먼저 스텝 2 책 6권 있고요. 조이, 핸들, 스마트 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찰리 인형, 그리고 찰리 가방, 그리고 에그 쉐이커, 그리고 오션 드럼. 그리고 또 똑같이 한글 영상 24편, 영어 영상 24편. 영상이 48편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스텝 2는 연령상 관심사가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모방놀이가 가능해지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텝 2의 그 주제들을 잡았는데요. 네. 저희 주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스텝 1에서는 나에서 시작해서 옮겨가는 그런 아이들의 관심사 그리고 애착관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두 번째에서는 아이들 관심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점점 더 밖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지금 등원하는 요 시기에 가장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주제도 대해보고 훨씬 더 사회생활, 아주 작은 사회생활이지만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봤어요. 네. 네. 저희가 전권은 조작북으로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만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도 보고 영상의 주제를 책으로도 다시 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음악을 통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멀티링크 시스템이에요. 네. 음악이라는 건 저희가 딱 들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이 다 불러일으키는 그런 좀 마법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분과 네. 첫 데이트할 때 들었던 음악 기억하세요? 네. 기억 못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음악 들으면 아 이거 그때 어디야? 뭐 입고 그렇죠. 있었어? 어떻게 했어? 일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음악의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아 엄마랑 이 놀이 했었지? 또 이 교구를 가지고 놀이했었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내고 다시 놀이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멀티링크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게 우리 스마트 토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스텝 1에서는 조이 탬버린이 그걸 도와줬다면 스텝 2에서는 이제 저희 핸들이 도와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점점 멀리 여행을 떠나요. 동물원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시골도 가보고 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버튼에 들어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집, 동물원, 그리고 바다 여기 있는 주제들 안에 저희가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래들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우리 친구들 눌렀을 때 영상에서 들어봤던 노래들이 재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친구들이 자동차를 탈 때 카시트에서 부릉부릉 이렇게 운전도 해볼 수 있고 또 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운전놀이 또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도 부릉부릉 이렇게 같이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함께 볼 수도 있고요. 저희 아가도 꼭 제가 운전하려고 하면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자기가 진짜 핸들을 잡겠다고 맞아요. 가지고. 막대를 쓰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이거를 꼭 들고 가서 우리 아가는 우리 아가 핸들을 잡고 조이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 되겠다 하면은 맞아요. 딱 자기 카시트에 앉아서 부릉부릉 저처럼 운전하는 신용을 하면서 같이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가지고 다니기도 진짜
편해요. 맞아요. 음악을 통해서 또 그때 했었던 이야기들도 엄마 운전하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맞아.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때는 물건에 애착도 생기고 내 것과 남의 것을 조금씩 조금씩 구분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거를 자꾸 챙겨서 자기 거에 어디에 넣고 싶거든요. 그럴 때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아이의 가방을 주고 그 여기에 본인 거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외출을 같이 자 가방 메고 핸들 들고 이렇게 같이 핸들을 가방 안에 넣고 네,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어린이집에 가게 될 때 아이들이 애착하는 물건들이 있게 되면 조금 더 또 그 적응이 쉬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 내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미리 챙겨도 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통해서 같이 활용해 보기도 하면서 어린이집 가는 준비도 도와주는 거고요. 또 특히 얘가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오? 찰리 친구가 쏙 빠져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저희 조이가 있잖아요. 조이를 쏙 집어넣으면 조이 어부바. 얘를 넣으면 찰리 어부바. 그 다음에 저희 다섯 번째 단계 누가 있죠? 위위가 있어요. 위위를 넣으면 위위 어부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애착 인형 넣어서 같이 다닐 수도 있어서 굳이 교구가 아니어도 활용도가 좀 높은 저희 구성이 되겠고요. 저희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악기가 있는데 센터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주제에 맞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스텝 2에도 악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주제가 시골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에그쉐이커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 단계 때도 물론 쥐고 흔들 수 있는 악기 에그쉐이커를 함께 넣어주셨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우리 아가들이 감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촉감적인 자극을 넣어줄 수 있는 에그쉐이커를 넣어줬고 네. 또 딱 모양이 달걀이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닭을 만났을 때 닭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에그쉐이커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저희 꿀팁 영상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 엄마랑 닭 뿅 이렇게 알을 쏙 낳아서 재미있는 알놀이도 해볼 수 있고요. 노래도 불러주셔야죠. 알을 낳아요.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놀이도 해볼 네. 수 있고 저희가 음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 갑자기 이 아이를 들고 오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활용하시면서 그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오션드럼도 저희 주제 중에 바다가 있어서 오션드럼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철석 진짜 파도 소리 같죠? 네. 오션 드럼을 넣어놨고 또 아이랑 같이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실제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저희 캐릭터 위위! 위위도 여기 오션 드럼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위위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바다 소리 또 두드려보기도 하고 또 흔들어보기도 하고 재미있는 파도 소리도 내보면서 오션 드럼 악기도 함께 넣어드렸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똑같이 감각적으로 흔들고 자극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연령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악기를 연주할 수는 없지만 흔들어서 소리가 나는 맞아요. 걸로 청각 자극이 되고 또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찾아보기 통해서 시각도 자극을 하는데 저희가 좀 다양하게 아이들이 대해볼 수 있도록 첫 번째 단계에서 마라카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똑같이 흔드는 악기지만 오션드럼과 에그쉐이커를 구성해 두었어요. 네. 제가 집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그걸 알려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제가 진짜 재밌게 했던 활동이 있는데요. 네네. 아가랑 우리 집에 이제 조이의 집을 구경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품기, 뭐 숟가락 이런 거 되게 쉽게 집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나서 집에 있는 숟가락도 꺼내주고 주거 이런 거는 또 간단하게 꺼낼 수 있잖아요. 어지럽히지도 않고 그래서 어지럽히지 않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냄비 이런 건 너무 커요. 이런 뭐 숟가락, 네, 숟가락 이런 거 되게 쉽고 뭐 주거 이런 것도 안전하고 이래서 이런 걸 꺼내주면서 이게 주거기야 이게 숟가락이야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니까 되게 집중도 있게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음악놀이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잖아요. 이런 주걱도 뭐 바닥에도 두드려보기도 하고 뭐 접시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프라이팬 뭐 이런 거 땡땡땡 소리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악기 연주까지 연결할 수 있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 이건 선생님이자 엄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줄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2단계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집에서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것부터 어린이집 적응까지 저희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스텝 2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고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문의 주시면 선생님들처럼 또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팁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촬영하신 스텝2 꿀팁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더 많은 활용법들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여기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서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스텝3에서 다시 네, 만날까요? 스텝3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